자, 여기는 다음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우리의 두뇌는 메이크업은요, 뭔가를 구성하다, 차지하다는 뜻이거든요. 단지 2%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무게의 오직 2%만을 메이크업 구성하고, 얘가 1번, 그러나 사용한다. 병렬 구조죠. 20%의 우리의 에너지 중에 2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 게 엄청난 에너지 쓰죠. 자, inborn is newborn이라는 것은 신생아,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is no less, 더 적지 않다야. 무엇보다 65%만 보다. 그 말은 65%만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할수 있습니다. 무게가요? No less than, 아니요. 퍼센트가 나온 게 그냥 에너지의 퍼센트니까 65% 정도만큼을 아이들은 뭘 쓴다? 두뇌에서 사용을 하더라. 와우. 그것은요, 부분적으로는요, 바로 이유다. 자, 위에 적어놨는데 내가 또 적었네요. because랑 why 둘다 가능한데, because 쓰게 되면 그 뒤에 이유를 적는 거고, why를 쓰면 그래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 결과,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자요. 왜? 에너지가 다 머리에 들어가니까 쓰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 하이폰 있잖아, 하이폰. 얘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 그들의 자라나는 두뇌가, 그것들이란 것은 이 에너지들을 전부 다, 그들을 exhaust, 지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두뇌가 계속 이거 에너지 쓰기 굉장히 피곤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하이폰 빼버리고, 이 문장 뒤에, 그리고, have a lot of body fat. 많은 지방을 갖고 있는 그 결과 갖게 된다, 아이들이. 통통하잖아요, 아이들은. 왜요?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소모를 하는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또 찾아야겠지, 찾아 써야겠지. 아. 20%면 그냥 우리처럼 되면 되는데, 20% 곱하기 3배, 60% 이상을 쓰려면 지방이 이만큼 많이 있어야지 연소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방 통통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봐. 어릴 때 아이들의 몸매로 돌아다니는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나 다름까, to use,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As an energy reserver. 에너지의 보관이나 또는 저장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을 쓴다라는 내용이 되어 나왔습니다. 뭐할 때? When 그것이 그 지방이 when it is needed입니다. 보다시피 과거 분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뒤 과거 분사만 써도 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지방이 필요되어질 때 에너지의 그 일종의 그 뭐지? 보관 아니고 뭐냐, 우리. 예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놔두고는 두뇌가 몸 전체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자, 그 다음. 우리의 근육들은 even more of energy 사용합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대요. 갑자기 브레인에서 머슬로 갔네? 약 a quarter of the total. 전체의 4분의 1. 전체 에너지가 1000이면 그 중에 4분의 1을 이 근육들이 사용을 한대요. 중요한 건 여기서 왜 갑자기 두뇌에서 얘기하지?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가 근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뇌는 하나지만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몸에.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매터나 물질의 그 어떤 단위당 두뇌는요, 당연히 똑같은 단위나 그램으로 이렇게 단위로 놨을 때는 두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의 다른 장기나 기관들보다 더 많이 쓰겠죠.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될 때는 이 근육들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얘네는 근육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만약에 근육당보다 다 따져가지고 그 어떤 그 물질의 매터의 어떤 유닛으로 딱 정했을 때, 뭐 제곱센티미터당 사용된 에너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단연코 두뇌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계속 갈게. 그건 뭘 의미하느냐? 두뇌는요, the most 가장 비싼 조직, 우리 기관이란 뜻입니다. 왜?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비싼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또한 아주 놀라울 정도로, marvelous라는 것은 우리가 마블 스튜디오, marvelous. 경이롭게 효율적이란 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또 거기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주 효율성 있게 쓴다, 에너지를. 우리의 두뇌는
필요로 한대요. 오직 약 400칼로리 에너지 하루 동안에. 적은 거냐 많은 거냐 그거는 우리가 다른 근육 톤당 따지면 두뇌 아 톤이란 다른 근육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양이지만 자 여기서는 이 400칼로리 근데 이것은 about the same 뭐와 같냐 우리가 블루베리 머핀을 먹었을 때 얻는 정도의 열량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랩탑이라는 컴퓨터 우리 두뇌하고 랩탑은 같은 뭔가를 연산하는 그런 걸 취급했을 때 랩탑을 24시간 동안 머핀 하나로 이걸 우리가 그 400칼로리라는 게 실제 이걸로 돌릴 수 없지만 그걸 에너지라고 우리 가정을 했을 때로 한번 시도를 돌려봐라 그리고 돌려봐라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당신이 갈수 있는지 이 말은 랩탑이 얼마나 오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봐라 절대 효율성에서 두뇌만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는 뒤에 나와 있지 않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부분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근육이나 뭐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맞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기관이 두뇌다. 라는 두 가지 것을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